안녕하세요. 앨리스의 개미니 앨리스입니다. 이번에 빅킨디의 음식은 곰이 탄생했습니다. 곰은 동굴 안에서 볼 수 있고 이 곰이 있는 동굴에는 다양한 보급상자가 존재해요. 보급상자 안에는 필드드랍으로 볼 수 없는 보급총, 삼뚝, 복합곰 의상, 응급치열 주사가 있었고 필드드랍 아이템으로는 4배율 열화상 스코프, 힐트한 파츠 등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개인적인 견해로 동굴의 크기에 따라서 곰은 2마리에서 3마리로 볼 수 있었고 보통 필드드랍과 한 안에 들어있습니다. 수총으로도 피해가 가는 것을 확인했지만 총으로 2시간 안에 빠르게 때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때 곰은 사냥전 포유를 한 후 사냥에 돌입하며 특정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면 더 이상 포착하지 않고 동굴로 돌아갑니다. 곰이 한번 피해 데미지의 양은 피해 4분의 3만 원으로 기절을 한 이후에도 화기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동굴의 개수는 총 5개이며 위치는 이렇게 있습니다. 타고 동굴로 진입하게 되면 처음에는 바퀴를 터뜨리고 그 다음에 차체를 때리면서 차를 터뜨립니다. BRDM의 경우에는 바퀴를 터뜨리지 않고 차를 때려서 차를 터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발견할 경우 사람으로 타깃을 변경하여 사람을 때립니다. 열화상 스코프의 경우 차량과 불, 사람이 밝은 색으로 보였으니 이외의 물체들은 어두운 색으로 보입니다. 물체의 경우 차량을 제외한 나무, 건물, 눈 등이 전부 검은색으로 보였으며 연막탄에서는 선명하게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블리자드 존에서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로라 맵의 경우에는 어둡기 때문에 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열화상 스코프를 이용해서 적을 찾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열화상 스코프의 경우에는 4배율이 끝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시면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실 수 있는데 소원을 빌어보세요. 구독자 떡상하게 해주세요. 별똥별님 안녕.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내일도 또 만나요.